내가 귀인이 들어오시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들어오신다 하니까는 희망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토끼띠 분들이 또 씩씩하셔. 씩씩하게 잘 토끼처럼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신축년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네. 또 나이대별로 알아보기 앞서서 또 전체적인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말씀 네. 부탁드릴게요. 금전보다도 인간의 고통수를 받고서 그거를 땜을 하고 가라 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신 토끼띠 분들이 많으셨을 거야. 그런데 참 다행이게도 올해 신축년에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들어오니까 참 이 안이 쁘지 않을 소냐 그러시네요. 좋네요. 한번 나이띠분 한번 또 자세히 또 여쭤볼게요. 네. 23살 되는 우리 어린 우리 토끼띠분들 한번 보세요. 어떤지. 우리 김효생. 이 연애가 참 좋게 나오네. 연애가 좋게 나와요. 내가 그냥 일찍 결혼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시겠어. 23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내 짝 아닌가 싶어 갖고 결혼까지 한다 이 소리 오는 토끼띠들이 많으시겠어. 막 진짜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다섯 명 들어오고 아주 그냥 연애 쪽으로는 아주 그냥 룰루랄라네. 김효생 23살 토끼띠들이 그 말이었네. 바람을 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, 선생님? 그치. 너무 또 운이 좋게 들어오면은 자꾸 또 티격 낼 일이 또 생긴다고. 다툼. 그다음에 35세 우리 토끼띠 분들이에요, 선생님. 좀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 뭐 시험이다 취업이다 이 공부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 많이 한 토끼띠 분들이 많이 보이셔요. 네. 그래도 올해는 가을부터 가을부터 그 시험에 운이 들어오셔. 그래가지고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이 취업적으로 시험적으로 내가 기분 좋을 일이 있을 거예요. 그럼 도전을 해봐라. 도전을 하면 좋죠. 우리 47세 토끼분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해? 사람을 잘 믿어. 근데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일, 배신수 들어올 일 생기니까 너무 사람 믿고 동거래 조심하고 문서를 쓰더라도 잘 살펴라. 주변에 막 언니, 오빠 이러면서 잘해주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너무 마음 주지 말아라. 너무 막 잘하는 사람 들어와. 막 올해도 막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.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.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일단 뒷걸음질 한 발짝 딱 뒤로 물러서 갖고 살펴라 그러셔. 내가 인간으로 인해서 내 속상할 일 생길 수도 있다. 금전이 나갈 수전이다 그러시니까 네. 예, 그것만 좀 조심. 사람만 일단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그럼 그런 눈이 저희가 일반인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일지 아니면 정말 사기칠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면 선생님한테 의뢰를 한다면 선생님이 그거는 구분을 딱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그러면은 제가 사주를 그 본인 생일을 잘 보고 예 체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9세 우리 토끼띠 분들입니다. 나이가 아직 60은 안 되셨지만 그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고 병원 신세에 졌던 분들도 많이 지금 보이시거든. 네. 근데 그게 그 흐름이 올해까지 좀 가실 수전이야. 가실 수전이시라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좀 몸에 칼을 댈 수 있으니까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. 운동도 좀 이렇게 살살 좀 꾸준히 좀 하셔야 돼.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마지막 토끼띠 분들한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 우리 토끼띠 분들 작년에 인간으로 참 마음고생하시고 골머리 썩은 거 진짜 많으셨을 거야. 뭐 돈도 돈이지만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제일 오래 남고 그게 그 트라우마로 남고 그게 오래 가는 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올해 신축년은 그래도 내가 귀인이 들어오시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들어오신다 하니까는 희망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토끼띠 분들이 또 씩씩하셔. 씩씩하게 잘 토끼처럼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